주는 기본세는 주지요. 삼계보돌세 고로운 관계신입니다. 삼계의 이 구류중생을 널리 제도하려고 할세 고로 이르되 넓고 큰 마음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교리적으로 촉구는 표요, 소유일체 중생주, 이게 촉구입니다. 촉구는 표했고, 표라고 하는 것은 구류중생을 전체적으로 일체 중생지류 하면은 구류중생이 거기에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경전에 전문적으로 표라 그렇게 과목을 칩니다. 양난하는 열이라, 양난, 난생하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벌렸다. 그러니까 구류중생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해석하는 과목이다. 그런 얘기. 표와 열 가운데에, 표와 열인데, 열 가운데 셋으로 나누니, 첫째는 수생차별이니, 수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이 몸을 받아 나온 차별적인 것을 풀이를 했으니, 수생차별. 천옥은 화생이요. 천당과 지옥은 화생이요. 복을 지어가지고 천상에 나면은 이상에 받은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화생이라 그래요. 네. 지옥은 눈엉덩이 그냥 가져가서 지옥고를 받으니까 그건 화생이라 그래요. 네. 문진장은 천당에 가겠어, 지옥에 가겠어. 귀통태화요. 귀신은 태로도 낳고 화로도 낳기 때문에 태화의 통함이요. 귀신도 사람이니까 태로 낳고 또 귀신은 또 화로 되니까 화생도 되고. 옛날 어른들이 연구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보면 보지도 못한 소리. 귀신이 어떻게 태로 난 것들보다 귀신도 귀신도 몸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귀신 족속이라고. 난 귀신 소리를 들었어. 응? 아니, 저녁에 귀신 소리를 들었는데, 앞발음은 정확한데, 뒷발음은 흐름하더라고. 귀신 소리를. 그, 우리 노신이 부른데, 귀신 대해서 부르더라니까. 덩이나, 이런데, 덩이, 이러면 싹 퍼져 버리더라고. 그 귀신은 뒷끝이 흐려. 그니까 누가 밤에 부르면은, 끝에 발음이 정확하면, 아, 진짜 되게 사람이 부르더라고. 끝에가, 그건, 이제 부처님이나 아는 세계지만 확실히 그건 그래. 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인 줄 알지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가 보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라고는 얼마나 약합니다. 야, 창호지만 하나 발라놔도 밖에 걸 못 봐요. 창호지만 그래도 지가 뭐 알고 안다고 그냥 떠들더리고 그냥 아직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짓이야. 그렇지 않아? 귀신은 태생과 화생이 통했고, 인축은 각사요. 인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축생은 각각 태란스파 사생에 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그거세 같은 거는 다 알로 났죠. 바그거세. 우리 현암처사 경주고 있으니까 알잖아.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제여 미지는 미세한 것은 나머지 모든 나머지 미묘하고 세밀한 물에서나 육지에서나 땅에서나 허공에서 기생해가지고 나는 것들은 불과 구분 품류라. 가히 그 품류를 갖추어서 나눌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건 세밀한 부분까지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테란스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중생의 세계는 어지간히 감지를 잡지만 더 이상 세분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태난열이 제초자는 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열한데, 열한단 말은 약하다는 소리도 뜻도 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비열하다, 통수가 적다 이렇게 하지만
이 나는 열이라고 하는 건 제일 약한데 나는 그냥 깨지잖아요. 알은 열한데 왜 부류중생의 난생, 태생, 품류를 구분할 적에 알로 낳는 생명을 맨 먼저 집어넣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은 열한데도 처음에 두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첫째는 경계를 잡았으니 많은 인연을 갖췄기 때문에 맨 머리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알로는 사람도 낳고 짐승도 낳고 날짐승도 낳고 알이라는 그 경계에 붙여서 이상에 나오는 그 생명이 구분이 다양해서 그래 구류중생을 분간할 적에 난을 제일 머리에 넣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네? 네. 우리 다음은 알로 났어? 알로. 아이고, 저 뭐야, 그 저 파충류 저 뭐야. 공룡 다 알로 난 거요. 또 저 뭐야, 악어 같은 것도 알로 나는 것 같은데. 또 거북이 그 알란 거 한번 봐. 그 신기하잖아. 그냥 똑똑똑 떨어진데 그 생명이 또 막 바다로 달려가는 건 그 무슨 기소현상인지 몰라도 불가사의해. 불가사의해. 생명이라고. 여러 가지 경계를 잡은 것이니 약경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많은 인연을 구비했기 때문에 위수수 머리에 놔두고 두 번째는 약심 마음을 잡았으니 알로 나는 생명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경계를 잡는 것은 경계는 모습이니까 사람도 알로 난 사람도 있고 짐승도 알로 난 게 있고 날아다니는 새야 뭐 다 알로 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계가 많다 이 말이야. 두째는 마음을 잡았으니 그것들은 다 종본지말이 위차라 근본으로 쫓아서 말로 이루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된다. 두째가 된다. 종본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는 왜 마음이 본래 청정했는데 왜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님같이 청정했는데 왜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으로 내 마음은 전락이 됐느냐. 그것이 경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능음경에도 많이 나오고. 왜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깨끗하고 본래 부처였으면 됐지 왜 다시 이렇게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 전락을 했느냐. 그것은 최초의 무명을 들고 있어요. 최초 무명. 응? 무명. 저놈은 무명이 쏙싹거려가지고 우리 무명이 쏙싹거려가지고 탁한 쪽으로 말지 못한 쪽으로 우리가 업을 짓고 이렇게 중생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그 무명 쪽을 사분하게 분석을 하고 유식이라든가 논이라든가 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명이 이제 세 가지로 갈라져가지고 업상전상현상으로 삐져나오고 업상전상현상 삐져나와가지고서 제칠 말라야시 칠 지상상속 집치계명 쭉 나가지고 중생으로 떨어져서 업을 짓고 삼계윤회를 하는 과정을 세분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우리 마음이 청정한데 최초의 무명이 저기 무슨 바이블로 말하면 저기 원죄라고 봐야 되겠나.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만인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있지요. 뭐 자꾸 꼬시키가지고 뭐 뱀에 그런가. 난 그놈 바이블은 이해가 안 돼. 봐도 한 장을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알로 낳는 생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종본지말 최초의 무명으로 쫓아서 말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그렇게 안 나오죠. 말에 이르렀던 이 몸을 중생 몸을 받기까지 말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으로 쫓아서 말에 이르는 것이 위차라 그래서 다음이 됐다. 난생을 그래서 두 번째로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째는 의지차별이니 표요 나나는 열이요 열 중에 문의 3인데 첫째는 수생차별 둘째는 의지차별
셋째는 경계차별, 이렇게 과목을 정했죠. 두 번째는 의지차별이니,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의지차별이라 그래요. 우리가 국토가 있어야 생명이라는 게 의지하고 살지, 공간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사는 세간을 유정세간이라 그러고, 의지차별이라고 해서 의지해서 사는 공간을 무정세간이라 그래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무정세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살더라도 부모에게 몸을 받아 나가지만 집이라는 공간, 또 땅이라는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그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정세간이라 그래요. 의지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 무정세간도 여기에 오는 신도님이 여러분이지만 다 공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의지차별입니다. 그게. 지옥에도 다 다를 것이고 천당에도 다 다를 것이고 극락에도 다 다를 것이고 그게 의지차별이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머물러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차별이라 그래요. 유색은 사선천이요, 무색은 사공이라. 유색은 불교에서 이 얘기할 적에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인도 육파철학에서도 따온 것들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를 통틀어서 삼계라 그러지요. 삼계, 삼계. 저기 부처님이 그 나오시기 전에도 인도 육파철학에 저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여기에 25류라는 중생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 6천에다가 욕계는 여섯 하늘이 있고 색계는 18천의 하늘이 있고 무색계는 4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깨닫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 사는 세계를 삼계라 그럽니다. 삼계.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 삼계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불교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욕계에 사는 중생은 탐심이 많고 음욕이 많고 수면이 많다 그래요. 욕계. 욕계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제섭천에 부모님, 저 부처님 어머니가 계신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욕계는 탐심이 많고 수면이 많고 음욕이 많고, 이 서양 영화 보면은 요즘 영화를 내가 좋아해서 보지만 만날 그저 남녀 여자 사랑, 아주 그냥 욕계의 아주 그냥 간판이라 그런 영화가. 색계는 18층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선정을 닦아가지고서 욕계같이 수면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탐진치가 좀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미묘한 색깔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색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은 완전히 선정에 의지해가지고서, 선정에 의지해가지고서 4천에는 이제 공무변처처 비어가지고서 비어버린 마음의 공간, 또 식무변처천, 이 식이 완전히 식의 세계에서 안주하는 식무변처처, 뭐 이래가지고서 사천의 하늘이 있는데 그건 다 선정을 닦아서 올라가는데, 그 선정을 닦아서 올라오면 이 중생의 세계에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불안가다, 이렇게 이제 뒤에 가면 금강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미얀마에서 얘기 많이 하죠. 곽중처사. 두째는 의지차별이니, 의지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세간이 다 차별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계는, 색계에는 사선천이 있고, 색계에는 사선천이 있고 무색계에는 사공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색계에는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하고, 무색계에는 이제 사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해가지고서 무소위 처천이라든가 비비상천이라든가 네 가지 이제 하늘이 또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구리 중생이 제일 위에서 지옥악이 떨어진다든가,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선정으로 그런 천상에 간다든가,
자, 새끼에는 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하고 무새끼에는 자 사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해가지고서 무소위 처천이라든가 비비상천이라든가 네 가지 이제 하늘이 또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구루중생이 제일 위에서 지옥악이 떨어진다든가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선정으로 그런 천상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런 세계의 어떤 의지의 차별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는 경계의 차별이니 셋째는 그런 경계의 차별이라는 것은 이 구류중생이 의지해가지고서 거처하는 그런 경계 차별입니다. 그래서 수생차별이요 첫째는 수생차별이요 둘째는 의지차별이요 셋째는 경계의 차별이다. 그런 중생들이 의지한 환경 경계차별이라는 것은 저 공덕시 논에 이르되 공덕시라는 논이 있습니다. 아, 중국에 와가지고 이 구마라십이 번역을 했던가 이 공덕시 논에 이르되 여기에 유상은 제 앞에 구류중생의 생각이 있다. 생각이 있는 중생 그것은 공무변처 그것도 다 써드릴까? 공덕신원에 이르되 생각이 있는 중생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위처천 비상 비비상천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삼계를 얘기할 때께 새끼하고 무새끼인데 무새끼의 선정으로 가가지고서 그 선정 속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처님은 완전히 되지 못하고 그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그 경계차별 의지에서 경계 의지에서 거처하는 그런 세계를 저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거기는 이 몸이라든가 우리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텅텅 비어서 공해가지고 오직 공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선정으로 가서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것을 공무변처죠. 공해가지고서 어떤 가시 없는 하늘 식무변처 오직 삼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일 뿐이다 하는 식무변처천 하늘이 있고 다음 하늘은 무소유처천 전부 세간적인 거 출세간적인 거 고도의 선정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거 무소유처천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각도 아니요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생각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비상비비상처천 그걸 지금 무색계에 머물러 있는 중생의 아주 그런 그 부처님이 아직 되지 못한 그런 그 수양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계의 차별은 공덕시일 때 유상은 공무변처처하고 식무변처처 두 개를 얘기를 했고 그 어디 가서 강의하려면 다 해야 되지만 강의 안 하려면 대강 들어둬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한 중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무소유처천을 얘기를 하고 약비등은 지유정거천이라 이 정거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새끼 맨 꼭대기 새끼 18천 꼭대기가 정거천이란 천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중생세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늘이 있는데 그 정거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류중생에 사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어떤 몸을 받는 차별 또 경계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차별적인 세계를 여기에서는 교학적으로 인도 육파철에게 근거를 둬가지고 규봉스님이 교학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거니까 금강경은 야부성하고 육조스님의 서리를 듣고 그쪽으로 귀추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교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신도들 또 다 떨어지지. 예. 그렇지만 교학적으로도 참고를 해가지고 들으면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이
나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불도를 공부하고 닦으려고 하면은 이 구리중생이, 구리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다 구리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광대심부터 먼저 마음으로 내서 이웃사람이라든가 또 나라 사람이라든가 이 국토라든가 모든 것들이 참으로 진짜 배기로 나와 둘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황진이가 서아담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을 진하게 내고 그 마음을 변치 않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광대심이고 제일의 마음이다. 아, 그런 쪽으로 금강경은 지금 막 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